그 오랜 기간 홀로 살아오신 삶이 어땠느냐 이렇게 묻자 아무 말씀을 못하시고 겨우 참았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때는 그 자리에서 다들 이제 눈물 많이 흘리셨는데 저도 그 누구 자식이라고 자발갈까봐 무서워서 가족들이 아버지 사진이나 흔적을 다 떼어서 떼어서 태우고 그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사망 신고를 바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제 빨갱이다 이런 그런 무서워서 하지 못했다가. 지난 4일 오후 제주 4.3 평화기념관 대강당에서 제주 4.3 연구소가 증언 본풀이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여기 증언 본풀이의 첫 증언자로 나섰던 강순자 할머니는 지난 1948년 12월에 어머니가 저녁밥을 짓고 있을 때 아버지 친구들이 이렇게 집에 와서 아버지를 불러서 아버지가 나갔다가 다시는 볼 수 없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신업리 자운당에서 집단 총살로 50여 명이 희생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분 중 한 분이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 오랜 기간 홀로 살아오신 삶이 어땠느냐 이렇게 묻자 아무 말씀을 못하시고 겨우 참았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때는 그 자리에서 다들 이제 눈물을 많이 흘리셨는데 저도 그 할머니의 눈물을 보고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또 고독했을까 이런 게 조금 느껴져서 저도 좀 울컥했는데요. 강 할머니는 누구 자식이라고 자발갈까 봐 무서워서 가족들이 아버지 사진이나 흔적을 다 떼어서 떼어서 태우고 또 어머니하고 혼인신고도 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딸로 호적에 올리지도 못하고 현재 외삼촌의 호적에 조카로만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할머니의 마지막 하나 남은 소원은 아버지의 딸로 이름을 올리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아버지의 사망신고도 이루어져야 되겠고 호적 정리가 바로 정리가 돼야겠죠. 그리고 이날 두 번째 증언자로 나섰던 김정희 할머니는 정말 기구한 호적을 가졌습니다. 그 김 할머니의 할머니도 아까 같은 신업리의 원병이 쪽에서 총살을 당했는데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김 할머니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사망신고를 바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제 빨갱이다 이런 그런 무서워서 하지 못했다가 근데 아들의 군대 입대 영장이 나오니까 그때서야 사망신고를 했다고 해요.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러고 김할머니가 이제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니까 호적이 필요하니까 그때 그 할아버지가 가짜 아들을 만들어서 그 이름을 새로 만들어서 호적에 올려서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고 김할머니의 출생신고를 하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자면 김할머니의 어머니는 가짜 남편을 존재가 없는 가짜 남편을 두고 있었던 거고 김할머니는 가짜 아버지를 70년 동안 그렇게 두고 살았던 겁니다. 처음에는 4.3 특별법이 21년 전에 만들어졌을 때 당연히 호적 정리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고 하는데요. 가족관계를 정정하는 일은 대법원의 소관 업무이거든요. 지금 연세도 많으신 유족분들 개개인이 직접 소송 관련해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건데요. 그나마 법원에서 사상과 관련해서 가족관계를 정정한 사례는 희생자의 재적부가 있는 경우에만 한해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희생자 신고를 하는 절차처럼 사삼에 한해서는 좀 단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유족이 가족관계 정정 신청이나 그 하면은 그 이후 절차부터는 행정에서 좀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너무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행정적인 부분에 얽매이지 말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좀 조속히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